내린이 유치원을 활용하는 방법. 내린이 유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 엄청난 권리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본 책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완전 초보자, 즉 내린이가 알아야 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다루어 놓은 가이드입니다.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책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완전 초보자, 즉 내린이를 위한 책입니다. 본 책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숙지하면 여러분 회사의 최초 직급 또는 두 번째 직급까지 쉽게 도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속독해주세요. 빠르게 내용을 속독하시는 것만으로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각 챕터에 있는 원포인트 레슨을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원포인트 레슨은 기껏해야 1분 안에 읽으실 수 있는 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총 3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해하는 시간. 둘째,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셋째, 내린이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내린이 유치원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 3명의 인물이 펼쳐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린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함께 배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김존심, 내린이 유치원의 주인공. 45세 남자, 악성 곱슬 머리로 만화 영화 둘리의 마이콜과 같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옴. 자존심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비전은 보았으나 아직 내린인지라 헤매고 있는 인물. 김유신, 45세 남자, 김존심의 동창. 현재 김존심이 소속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최고 직급인 로얄 크라운임.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장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스템만 따라오면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믿고 있고 이를 통해 현직 최고 직급자까지 성장한 인물. 정유리, 41세 여자. 아름다운 미모와 지성미를 물씬 풍기지만 성격은 완전 걸크러쉬인 것이 특징. 퀴즐랜드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장본인. 현재 김존심 소속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최고 직급인 로얄 크라운. 내린이 유치원은 시스템이 없는 회사의 시스템으로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무단 복제는 저작권 등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런 불상사는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